주안이 말이다. 이혼 정리 좀 해줘라. 네? 이 며느리가 양육권 친권을 다 욕심내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지. 며느리가 너한테 연락할 거다. 네가 정리할 거라고 해놨다. 아니요,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. 다른 일은 다 해도 그건 하지 않아요, 회장님. 아니지, 수재야.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하는 거다. 그게 너의 일이야. 그게 너의 직업이야. 내 돈 받는 내 사람들. 내가 시키는 일은 뭐든 해야 하는 거다. 그게 내 세상 룰이야. 한수바이오 매각 보류도 회장님 룰에 따라 결정된 건가요? 뭐 매각 재개업은 너한테 달렸다. 자료 넘기란 뜻을 그렇게 표현하시는 건가요? 그렇다면 제 능력껏 재개되도록 하겠습니다. 저한테 달렸으니까요. 하지만 최주환 대표 이혼권은 하지 않을 겁니다. 아줌마. 너구나. 나 손 씻고 싶은데. 근데 내가 아직 키가 작아요. 아줌마는 손 안 씻어요? 이거 만졌잖아요. 더러울 수도 있는데. 저 엄마 맞은가요, 고양이? 우리 엄마 미국에서 오거든요. 아빠랑 같이 공항에 갈 건데 엄마 보여주려고 교복 입은 거예요. 엄마가 너무 바빠서 입학식에 못 왔어. 근데 엄마가 내 사진을 보고 너무 좋아해서 교복 입은 거 보여주려고요. 우리 제이 어디 갔었어? 아빠! 자, 우리 오늘 족발 먹을까? 아저씨! 나한테 이혼 따위 맡길 생각 말아요. 사람이 양심이란 게 없어도 기분은 지켜야죠. 그래야 사람이죠.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, 수재야. 앉으시죠. 제가 오 변호사님 좋아하시는 걸로 미리 준비해놨습니다. 이래봬도 저 오 변호사님 한 10년 본 거 아닙니까? 전 회장님을 뵙기로 한 건데요. 압니다. 최 회장님께서 보내신 겁니다. 회장님께서 USB 가져오라고 하십니다. 제가 회장님께 USB 갖다 드리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는데 가보니 이미 딴 놈이 휩쓸고 갔더라고요. 아, 딴 놈들이죠? 정확히는? 재밌네요. 이렇게 술술 얘기할 줄 알았으면 참지 말걸. USB도 잃고 도둑질도 뒷북. 딱 죽고 싶을 사람 건드려 뭐하나 싶어 신경 안 썼는데. 신경 좀 써드릴 걸 그랬나요? 나 같으면 나쁜 짓 할 때 평소에 신는 운동화는 안 신을 텐데. 애들이 예쁘네요. 특히 애들 앞에서 좋은 아빠 노릇할 때 신던 건 더더욱. 애들은 모르겠죠. 아빠가 큰할아버지 돈을 차곡차곡 빼돌렸단 거. 뉴욕 어느 병원에
한국 미혼모 하나가 애를 낳았는데 그 미혼모가 한국에서 꽤 유명한 율사 아들이랑 뭐가 있었다더라. 미국 가 있어라. 회사에는 연수 프로그램 참여하는 걸로 정리해놨다. 미국에는 왜... 미국 가 있으면 주한이가 뒤따라갈 거다. 거기서 아이 낳고 둘이 약식 결혼하는 거다. 둘이 미국 연수 중에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까지 했다. 이게 누가 들어도 괜찮은 스토리 아니니? 난 내 며느리가 괜찮은 스토리의 주인공이길 바란다. 돌아오면 결혼식 제대로 해주마. 네. 가 있어. 나 여기 일 끝나는 대로 갈 테니까. 회장님 지금 큰아드님 결혼식 참석 중이십니다. 근데 애는 사산됐고 그 미혼모는 올 줄 알았던 남자가 오지 않아 자살 시도까지 했다더라. 7년 전인가 제가 미국 지사에 있을 때 아는 기자한테 듣고 최 회장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그 기자 아가리를 꼭 막으라고. 그 270억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거 들춰봐야 뭐가 좋겠습니까? 피차간 덮어줄 건 덮어주고 서로 덮고 사는 세상 아닙니까? USB 그거 최태국 회장님께 빨리 들으시죠. 언제부터? 왜? 큰아버지 한성범 회장님이 아니라 최태국 회장님께 충성했죠? 우리 아버지 개처럼 쫓아낸 큰아버지 한성범이 밑에서 벅벅길 때 그거 할아버지 주고 돈 챙기게 도와주신 분이 최태국 회장님이십니다. 제가 어떻게 270억이나 되는 돈을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? 다 최태국 회장님 덕분이죠. 전 그분께 죽도록 충성할 겁니다. 전 그분 진심으로 신뢰합니다. 신뢰란 약점과 관련이 있죠. 내 약점을 다 보여도 그걸 빌미로 공격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. 회장님이 본부장님께 그런 존재인가요? 반대로 회장님은 본부장님을 그런 존재로 여길까요? USB 하나 못 가져오는 무능한 인간을? 내가 아는 그분 그럴 뿐이 아닌데. 어차피 변호사님이다 전하. 그분 그늘에 있는 거 마찬가지 아닙니까? 결국 한 편인데 그냥 서로 좋게 넘어가면 되는 걸 굳이 왜 자료는 털어가고 왜 이런 꼴을 서로 보게 합니까? 왜요? 왜? 넌 네가 내 상대가 될 거라고 생각했니? 전쟁터에서 조무래기 100명의 목을 친들 무슨 소용일까? 장수의 목을 쳐야지. 넌 나한테 조무래기 중 하나일 뿐이야. 회장님 오시라고 해. 에피타이저가 끝나면 메인 요리가 들어와야지. 수진이.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그 사산이었다니 유감이구나. 어디 있으면 주한씨 올 거라고. 아이 낳고 결혼하라고.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? 수재야, 이 사람은 주제를 알고 염치를 알아야 돼. 넌 두 가지 다 없었다. 이건 네가 화낼 일이 아니다. 선택해라. 내 밑으로 다시 들어오든지 밖에 나가서 쓰레기나 주워먹고 살든지.
아들이 장난치고 버린 여자, 그 아들의 아버지가 여자에게 한 짓. 치밀어 오르지만 돌아왔어요, 저. 그래, 잘 생각했다. 제 치부는 회장님의 치부이기도 합니다. 회장님과 전 서로의 치부를 하나씩 물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. 내 키워주마. 네가 맛보지 못한 출세 성공 힘 맛보게 해주마. 아니요, 회장님. 그 이상 올라갈 겁니다. 다 먹을 때까지. 그때 내가 네 속내를 몰랐겠니? TK를 다 먹겠다고 아둥바둥 올라오겠구나. 내가 이 호랑이 새끼를 키우게 되겠구나. 야, 알았지만. 서로 치부를 물고 있으니 어쩔 수 없으셨겠죠. 아니지. 봐준 거였다. 내 아들놈이 하룻밤 잘못 놀아서 생긴 아이를 내세워서 뭔가 해보겠다는 네 속셈. 봐준 거였다. 넌 너를 뭐라고 생각하니, 수재야? 설마 나랑 같은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니? 치부라니. 나한텐 치부란 게 없다. 넌 있겠지. 그걸 내가 덮어줬겠지. 힘없고 기댈 곳 없는 너 하나쯤. 이 호랑이 새끼를 살랑대는 개새끼로 길들이면 그쯤 해줬겠지. 그러셨군요. 저를 살랑대는 개새끼라 여기셔서. 그래서 제 이름을 막 쓰신 거군요. 오수지. 제 이름을 왜 쓰셨을까? 답은 뻔하죠. 문제가 생기면 제가 다 뒤집어 쓰도록. 근데 그걸 제가 가져갔으니 한기택을 움직여서라도, 아들을 움직여서라도 찾고 싶으셨겠죠. 세상에 알려지면 모두가 망하는 폭탄 걷어가고 싶으셨겠죠. 뭘 그렇게 빙빙 돌리니? 원하는 걸 말해. 이름값. 그 폭탄에 허락 없이 붙인 제 이름값. 싫으세요, 회장님? 허락? 내가 허락을 구해야 되는 상대가 있던가? 그래, 뭘 주면 되겠니? 대표 자리는 마다했고 원하는 게 뭐니? 700억. 뭐? 선택하세요, 회장님. 공들여 그리시는 큰 그림에 제가 똥치라는 꼴을 보실지, 아니면 한수바이오 매각 수수료 700억 고스란히 넘겨주실지. 똥치는 하지 않겠다. 대신 이름값을 달라. 이름값이 700억이다. 내가 뭘 믿고? 모두를 망하게 할 수 있다 신호를 보내는 너를 어떻게 믿고? 전 모두가 망하길 바라지 않아요, 회장님. 세 분 모두 흥하시길 바라죠. 한 회장님은 한수바이오 매각으로 큰 돈 만지시고, 이 의원님은 그걸 빽삼아 대통령 되시고, 그리고 회장님. 그 두 분 앞세워 다음 행보 마련하셔야죠. 노골적으로 이익을 내세운 인간이 그렇지 않은 인간보다 더 믿음직스럽다. 내가 한 말을 이렇게 써먹는 거니? 전체 이익을 위해 USB 내용이 절대 새어나가지 않게 지킬 거고, 매각이 마무리되면 회장님 손에 쥐어드릴 거예요.
그걸 쥐는 순간 회장님은 한 회장님과 장차 대통령이 될 이 의원님의 약점을 틀어지게 되시는 거죠.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. 복사본이 없다는 믿음을 어떻게 줄 거니? 호의는 호의를 낳죠. 제 이름값 주신다 약속하시면 전 만들지 않아요. 그래, 그 손톱만한 USB를 내가 700억이나 주고 사게 생긴 건가? 이 사랑되는 개새끼로 키웠다 싶었는데 나를 상대로 제대로 장사를 하는구나, 수재야. 장사 진작 했어야 했는데 좀 늦었죠. 그리고 전 한 번도 개새끼였던 적이 없어요. 제가 그저 살랑대는 개새끼였다면 진작 내주셨겠죠. 주환이 이혼 좀 빨리 정리해줘. 700억 챙기는데 그 정도는 내줘야지. 2주 전에 매각이 중단되면서 한 차례 진통을 겪었었죠. 한수 바이오 인수전에서 가장 높은 인수 가격을 써낸 SP 파트너스가 결국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. 한승우 기자, 한층 흥미진진해진 한수바이오 인수전 어떻게 보십니까? 네, 뭐 우선 협상 대상자라고 하면 경쟁 입찰에 참여한 곳들 중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를 해서 1차로 협상 자격을 얻게 된 뭐 그런 경우를 얘기를 하는데요. 업계에서는 SP 파트너스가 인수 가격으로 한 2조 1천억 원 정도를 제시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경우에는 한수바이오 자본이 3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. 현재 550%에 달하는 부채 비율도 절반 이상 낮아질 걸로 예상이 되면서 이게 한수그룹의 매우 호재라고 보여요. 네, 그러면 신정은 기자, 한수그룹 말고도 말이죠. 매각권을 맡았던 TK 로펌이 결국 승자가 된 겁니까? 네, 그렇죠. 이제 한수바이오 매각 주관사인 TK 로펌의 저력이 대단합니다. 로펌들의 치열한 물밑 작업 속에 이제 살아남은 TK 로펌이 이번 매각에 700억 원 이상의 수수료를 받게 될 걸로 보이는데요. 이렇게 되면 사실... 오수재 변호사님. 어떤 분이실까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보네요. 원하는 것부터 얘기하시죠. 그걸 조율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. 사담은 일이 끝난 후에. 최대한 많은 위자료, 최주환 씨 공식적인 사과. 이혼 정리 좀 해줘라. 이 며느리가 양육권 친권을 다 욕심내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지. 양육권과 친권을 원한다 들었는데 아닌가요? 아버님은 참 농담도 모르시네. 내가 양육권 친권을 왜? 내 애도 아닌데 내가 왜? 제이야. 엄마, 나 할머니 산소에 다녀왔어. 잘했네. 할머니 기뻐하셨겠다. 엄마, 근데 너 오늘 엄마랑 자는 거지? 엄마가 나 데리러 올 거지? 응, 그럼. 우리 이따가 보자. 뭐 미국 가 있으면 주환이가 뒤따라갈 거다. 거기서 아이 낳고 둘이 약식 결혼하는 거다. 오수재 사모님. 네. 애기 태명이 어떻게 되세요? 네? 아직 안 지으셨어요? 나중에 알려주세요, 그럼. 하늘이. 하늘이? 이쁘네요, 하늘이. 네.
하늘을 지우고 살았어. 그래야 살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 안 하고 아무도 모르길 바라고.